책을 읽는다. 책 안에서 길을 읽는다. 책을 덮는다. 책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간다. 책을 읽었는데 기억 속에 남는 게 없어 독서가 재미없고 의미 없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어차피 읽어도 남는 것도 없고 활용은 더더욱 해보지도 못하니 차라리 읽지 말자라고 책을 멀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에서 조그만 해법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독서에 취미를 붙인 저에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나서부터는 독서에 대한 효율, 유용성, 재미, 모든 부분이 올라간 것 같아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제목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목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슥슥 훑어보는 정도로만 이용합니다. 좀 더 발전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기 전 목차를 보며 책을 구매 여부를 판단할 때 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목차를 제대로 보는 것이 독서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목차를 단순히 눈으로 빠르게 읽는 것과 목차를 직접 적어보고 정독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 빙산이지만 밑으로는 엄청난 크기와 깊이가 숨겨져 있듯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보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습관으로 숨겨진 가치들을 찾아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목차를 제대로 읽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독서의 흥미를 서서 잃어가죠. 하지만 목차를 제대로 읽고 활용하면 책을 읽고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큰 틀을 알고 내가 이해한 부분들이 있으니 책이 나에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그냥 쭉 읽다 보면 내용에만 몰입해서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인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목차를 옆에 두고 책을 읽어나가면 큰 뼈대에서 살을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이렇게 책을 다 읽은 후에 소목차마다 책에서 중요했던 키워드를 적어놓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볼 때 더 빠르게 떠올릴 수 있고 활용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읽은 책에 대해서 누군가 그 책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막혀버리면서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목차를 여러 번 읽어보고 각 키워드를 메모해두니 요약이 쉬워지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 책의 핵심도 찾기 쉬워졌죠.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핵심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듯이 독서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독서 퀄리티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렇게 목차 중심의 독서로 큰 프레임을 갖추고 난 후에 노션과 같은 기록용 어플을 함께 사용해주면 이 책의 지식을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기록해두면 좋은 이유는 분류와 검색이 가능해지고 내가 원할 때 이 책의 지식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의 지식을 데이터화 시켜놓으면 책을 읽어도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촘촘해지겠죠. 결국 독서는 나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만큼 독서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까지 할 수 있다면 책의 가치는 나에게 분명 책값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서 책을 읽어보세요. 간단한 것 같지만 효과는 작지 않을 겁니다. 목차를 이해하고 궁금해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책에서 내가 가져갈 것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독서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 가장 기초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